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칠 것 같은 자동차를 리뷰할 거예요. 인터넷 남부산드레스 오늘의 신규 차량 D클래스 왈튼 L35 2인승이고요. 보시면은 $167만 엄청 비싸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동수단 제어들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시민차 같아요. 마찰력 낮아, 제동력 낮아, 가속력 최고속도 뭐 하는 높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란색으로 두 클릭. 이것이 바로 왈튼의 실물.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뭔가 포니 픽업 있죠? 국산차 걔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도 이렇게 뭔가 각져 있는 모습. 이 차 차체 사이즈가 은근히 커요. 소형차 느낌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프로드 휠 장착되어 있고 튜닝 휠이에요. 뒤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 D클래스가 큼지막하게 써져 있어요. 밑에는 금속으로 된 범퍼가 있고 단단해 보이죠? 그렇다면 이 차를 타고서 한번 나가볼게요. 이동수단 모듈기 딱각 삑. 그렇지. 여러분들 보시면요, 엔진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거의 머슬카 수준, 몇 기통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8기통 정도로 제가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뒤쪽 여기 적재 공간도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내부를 보시면요, 아 전화 불쳐. 여기 목받이가 없어요. 그냥 뒷 유리창이 그냥 그대로 다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 사람이 타면은 헤드 맞기 딱 좋아. 잠시만, 여기서 머리를 쏘시면은 바로 맞아요. 그리고 여기 문짝도 뭔가 좀 허술해 보이고 디테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클래식한 감성이 살아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근데 이 차로 납치는 안 되겠죠? 이게 지금 서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람 거의 어깨까지 오는데. 자, 준비하시고 됐어! 오! 낙성공!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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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들지 마세요. 이 사람 내 거야. 이 사람 우리 집에 데려갈 거야. 자, 공백님 잠시만요. 제가 납치해 볼게요. 간다.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납치! 어이! 아, 네! 자,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아, 자동차가 4륜 구동이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출발하진 못합니다. 속도가 확실히 느려요. 얘가 그 100만 달러가 넘어가는 차지만 이동산 지원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뭔가 살짝 아쉬운 정도. 그래도 시민차보다 빠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몇 마리야 이거? 계기판 어딨죠 지금? 손을 들어. 아니, 여러분들 대략 80마일에서 100마일 사이에요. 출발. 여기서 바로 오른쪽. 오우, 왼쪽. 핸들링 손해각은 일단 합격. 근데 차체가 높다 보니까 뭔가 좀 흔들려요. 이렇게 오른쪽 살짝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네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오프로드 느낌나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전체 2차 셋업 캥거루 범퍼. 그 다음에 뒷범퍼는 종류가 4가지. 맨 밑에 거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크롬 사이드 백이고. 그 다음에 팬더. 아, 여기 옆에 여기를 이제 개조할 수가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그릴. 앞쪽에 있는 그릴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릴과 인서트. 그 다음에 후드. 후드도 마찬가지로 좀 더 와일드하게 막 삽 달고 이거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숨 쉴 수 있는 거. 풀 셋업. 경적은 트럭 경적.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리고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리고 또 상징도 있어. 요즘 나오는 신차들은 다 상징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에서 상징 스킵 빼빼빼. 그 다음에 번호판은 풀업. 도색 같은 경우는 세먼 핑크. 귀엽게 갑시다. 그리고 펄 광택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트림 색상 내부 색상을 바꿔주는 거겠죠. 그레이스 레드. 그리고 롤 케이지 여기 내부에다가 이제 강철을 달아줄 수가 있어요. 패딩 랠리 케이지와 시트. 그 다음에 지붕. 지붕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 라이트 달고 이런 거 달고. 루프렉과 라이트바. 그 다음에 스커트. 이 차량도 스커트 개조가 가능하다는 사실. 2차 로우 프로필.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뭐야? 빼겠습니다. 안 할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트럭 적재함. 와, 그렇지. 이것도 개조할 수 있어야죠. 여러 가지 장비를 실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도 가능. 서비스 및 수리 셋업.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중에서 고려드릴게요. 러그 스노우 플레이크. 휠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트. 타이어. 개조용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분홍색 타이어 연기. 올핑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굉장히 상남자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세먼핑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마이갓.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많은 차들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강력한 차들의 모임. 여러분들 잠시만요, 레이스하기 전에 잠깐만 물에 들어갈게요. 이 스노클이 작동된지 봐야겠어요. 천천히 스탑. 엔진을 지금 완전히 담궜어요. 버텨. 자, 19. 아, 아쉽게도 침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장식용입니다. 장식용. 자, 그러면은 물에 빠진 차를 한번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보시면은 안 터졌어? 아, 물에 빠지면 차가 안 터진다고요? 아, 이미 침수로 파손 판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파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케이. 아니, 말포스님 꿈에서 제가 나온다고요? 아, 이건 못 참지. 마일버스님, 당신의 꿈에서 제가 나왔다고요? 당신의 귓가에 속삭여드리죠.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아, 아, 쫙.
이번에는 드래그레스 한번 해볼게요. 웨스턴 클리프행어, RC 밴디토, 매머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페더 라쿠즈, 브로버더 건틀렛 텔파이어, 바피드 가디언, 디클라스 나이트메어 브루터스, 맥스웰 베이그런트, 오슬롯 버추, 그리고 캐런 부어, MTL 파운드 커스텀, BF 듄 버기와 램프 버기. 출발하트 가자! 스타트! 사륙구동의 힙! 가자! 오마이갓! 보시면 여러분들 제 차가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첫 스타트 굉장히 순조롭게 끊었고요. 그리고 중간부터 뭔가 살짝 힘이 따르는 게 느껴집니다. 제 앞에 차량이 지금 4대가 있어요. 페놀 라쿠즈, 그리고 저거 다찌 챌린저,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이제 꼬리를 냈습니다. 5등. 5등이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에는 바로 랠리 레이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연장까지거든요. 일단 제 근처로 모여주세요. 직성 레이스. 움직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여주세요. 스타트. 3, 2, 1. 출발하트 가자. 스타트. 출발. 아니 뭐야, 사람들 다 뒤에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코스가? 지금 뭔 일이 벌어진 거지? 어쨌거나 일단 달려볼게요. 아니 지금 한 명만 초대가 된 거야? 한 명만? 여러분들 일단은 공연장으로 오세요. 먼저 가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1 써주세요. 일단 레이스는 지금 계속합니다. 이런 언덕 일단 올라옵니다. 스무스하게. 힘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지 얘보다 나이트차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다음엔 여기 오 램프 오기요. 깜짝 놀랐네. 드리프트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다 왔어요. 굿. 바이피에서 점프하시고 다 왔다 진짜로. 세팅 1등. 그렇지. 뭐야, 나이트메어 브루터스 1등이라고요? 그럼 저 2등. 나의 드럼통에 기름이 떨어졌다.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줘야겠어. 기름을 다 부어 그냥 콸콸콸. 기름을 콸콸콸. 그러면 여기다 이제 쓰레기를 버려. 소기통 버렸죠. 보시면은 여기에 석유통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이런 식으로 석유통을 보충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광. 오. 사람들. 사람들. 아이. 대충 여기 있는 절벽을 넘어가 볼 거예요. 길. 출발 스타트. 올라갑시다, 여러분들. 스타트. 오. 새로운 멤버가 왔어요. 나이트 샤크도 오고, 저기 맨에서도 오고. 아, 여러분들. 거의 절반은 성공한 것 같은데, 절반 떨었어요. 저도 갈게요, 스타트. 스무스하게 성공. 아 너무 쉽다. 딱 이 상태로 시작할게요. 여기서 출발. 대각선에서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 아자, 그렇다면 이제 왈트넬 35에 대해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오프로드 성능이 적당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